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고용 지표와 파월 의장이 국채 금리에 미칠 영향, 주식을 주제로 이번 주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소개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과 함께 섹터 및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P500과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고요. 요일별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지난주까지 2월이 마감했기 때문에 2월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 살펴보죠. 지난주는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의 통제력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지난 주말에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고 또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에 일부 안정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주는 다우가 1.78% 하락했고요. S&P500이 2.4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92% 하락하면서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9% 하락했습니다. 또한 2월 월간으로 보면 다우존스가 0.02% 하락했고요. S&P500은 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59% 하락했으며 러셀 2000은 2.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3월 첫 번째 주는 역시 국채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 중반 이후에 발표될 고용지표의 개선 여부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한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부양책의 상원 통과 여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도 증시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발언 내용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가장 큰 경제 지표는 역시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와 함께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 등이 있고요. 실적 발표 기업 중에는 이제 브로드컴, 코스트코 홀세일, 메르카도 리브레, 타겟,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니오, 노바백스, 스노우플레이크 등 IT와 소비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상의 주간 등락률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1개를 제외하고는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한 주였습니다. 에너지가 4.33%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10개 섹터는 하락했는데 유틸리티가 5%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경기소비재가 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가 17.13% 상승하면서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는 8.47% 하락하면서 역시 주간 단위와 마찬가지로 월간 단위에서도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섹터별 주요 ETF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OIH가 주간 단위로 9.68% 상승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소셜미디어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SOCL은 6.91%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OIH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오일 서비스 ETF로 25개의 오일필드 서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1년 2월 베네크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8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유 관련 서비스 섹터에 전체 자산, 운용 자산의 83%를 투자하고 있고요. 총 25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9.51%입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가 19.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헨리버튼이 11.76%, 베이커 휴즈가 6.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적의 글로벌 최대 시추 업체인 트랜스오션이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일필드 IT 솔루션 업체인 챔피언X가 그 뒤를 이어서 5.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그 변동성을 보인 종목들이 에너지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6.6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56%, 아마존닷컴이 4.83%, 구글이 알파벳이 3.2%, 페이스북이 1.51% 하락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13.54% 하락하면서 상당히 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등락률 상위 5개 종목으로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가장 높은 18.2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소 노일이 17.46%, 그리고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15.28% 상승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가 12.91% 상승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12.1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한 종목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업체인 바이아트리스가 18.4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가 14.96% 하락했고요. 데이터 조사 분석 업체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13.9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엔시스가 13.75% 하락했고,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13.54% 하락하면서 하락률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은 앞서 살펴봤지만 애플이 7%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5%, 알파벳은 3%, 페이스북은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P 500의 월간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로는 금융이 되겠고요. 대부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고요. 빅6 중심으로 살펴보면, 또 하나, 그리고 에너지 섹터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빅6 살펴보면, 애플이 월간 기준으로 14.64%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이 4.32% 하락했고, 구글은 11.16%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영향인데요. 반면 페이스북도 5.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2%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월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별로 월간 등락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59.9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앞서 향후 2년 동안 현재 매출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르소 노일이 47.2% 급등했고요.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도 4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40.94% 상승했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40.9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21.83%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또 IT 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레이더스 홀딩스가 20.5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조 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가 19.17% 하락했고 건강관리 IT 서비스 업체인 써너가 17.1% 하락했습니다. 또한 소매유통업체죠. 크로거도 16.88% 하락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S&P 500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빅6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15%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세를 보였고 아마존닷컴은 4.32%, 구글은 오히려 11% 이상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3월 1일 월요일 우리나라는 3.1절 휴무라서 장이 열리지 않지만 미국은 정상대로 시장이 개장합니다. 2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45분에 발표되고요. ISM 기준의 발표는 10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월 건설 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 그리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화요일에는 2월 ISM 뉴욕 기업 경기 지수가 발표되고요.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3일 수요일에는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더불어서 2월 서비스업 PMI 역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준 베이지북이 오후에 발표되고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월 공장제 수주가 발표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오페크 플러스의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금요일에는 2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1월 무역수지가 발표되고요. 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여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참고할 만한 것은 2월 27일 토요일날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토요일날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3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7.8% 감소한 4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57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020 회계연도 4분기 어닝 시즌은 이로써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로 자세히 한번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월 1일 장 시작 전에는 1월 1일에는 1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장 시작 전에는 포멘토 이코노미코 멕시카노 그리고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즈 워크호스 그룹 그리고 스트레테시스 그리고 젠썸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메르카도 리브레,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노바백스, C3 AI, 레모네이드, 니오, 서렙타 테라피틱스,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즈, 클로버 헬스 인베스트먼츠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의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화요일에는 1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타겟, C, 오토존, 벤틀리 시스템즈, 콜스, 아베크롬비 앤 피치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비바 시스템즈, 로스 스토어즈,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노드스트롬, 어반 아웃피터스, 푸보 TV, 그로서리 아울렛, 박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3일 수요일에는 장시작 전에 브라운포맨, 달러트리, 웬디스, 내셔널 비전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스노우플레이크, 옥타,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스플렁크, 트립닷컴 그룹,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브이룸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1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IT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목요일 장시작 전에는 크로거, 벌링턴 스토어즈, 슈레딩거, 어댑트 헬스, 시에나, 시프트 포 페이먼츠, 바오준, BJ 홀세일 클럽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브로드컴, 코스트코 홀세일, 쿠퍼 컴퍼니, 갭, 아이맥스, 슬랙 테크놀로지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총 1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비재와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금요일에는 2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장시작 전에 GSX 테큐 에듀와 빅 라츠 그리고 히베스포츠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주차 주간 경제 실적 발표 일정과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